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임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새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5월부터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피부에 열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피지가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모공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햇빛이 강해지니까 피부가 좀 톤이 칙칙해지거나 아니면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이 진해지거나 늘어나는 것을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은 사실 피부가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부 관리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곤 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여드름성 피부에 민감한 피부였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수분이 엄청 부족한데 피지량은 많아져서 트러블도 많고 계속 번들번들 거린 상태여서 화장조차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피부였어요. 이런 피부들은 사실 모공 관리를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엄청 신경 써야 했고 보습을 신경 써야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피부가 건강하지가 않아서인지 여러 가지 제품을 썼을 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가 많이 어두워졌을 때는 미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조금 사용해 봤는데 트러블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간지럽고 모기가 물린 것처럼 막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오면서 뭐가 이렇게 알레르기처럼 올라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사실 피부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의 피부 타입, 그러니까 타고난 피부 타입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상태 피부 타입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쓰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 때 애터미 제품을 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트러블이 조금 나아지고 기능성은 아니지만 수분이라든지 피부가 따가워지는 그런 민감도가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좀 데이터가 쌓이기도 했고 화장품으로 피부를 관리를 하면서 피부 장벽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서 피부에 이제 화장품을 발라도 간지럽거나 이런 부분이 점점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트러블이 나지 않고 신기하게도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간지럽거나 하는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화장품을 이것저것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대신 탄력이 조금 떨어졌었고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해서 건조해졌고 그리고 이제 잡티나 기미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기능성 제품을 써야 할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아이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썼지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는데 제 피부가 안정화되고 예민하지 않게 되다 보니 이제 고기능성이 들어있는 미백 라인이라든지 주름, 탄력 관련된 것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또 한번 피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그냥 주변에서 좋아, 이게 효과가 좋아라고 해서 사용해서 피부가 좋지 않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써서 제가 오히려 피부가 또 나빠져서 그 피부를 다시 또 진정시킨 후에 다시 화장품을 써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번에 기능성을 쓸 때는 조금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부가 좀 하얘지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섯 가지 방법이냐. 피부가 타는 데는 다섯 단계로 피부가 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정확히 알았을 때 그때 저희 피부가 하얘질 수 있고 그 단계별로 맞는 제품이라든지 성분을 썼을 때 저희가
피부가 더 이상 검어지지 않고 탔을 때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피부 고민이 아마 이 사진 하나로도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자외선 하나로도 피부가 검어지고 이제 건조해지고 잡티가 올라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 점점 생기고는 하는데 이 것들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9가지 제품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9가지는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 제품 이 성분 9가지가 똑같이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9가지가 똑같이 미백 기능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 9가지 제품들은 3가지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아까 제가 피부가 검게 타는 데는 5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2단계라든지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뉘어서 미백 성분들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2단계를 막아주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당나무, 알부틴, 감초 추출물, 알파 미사볼, 뭐 마그네슘 이렇게 있고 3단계를 막아주는 미백 기능은 여기 보면은 똑같이 들어 있는 게 아스코빌 이렇게 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스코빌 에틸 아스코빌 에텔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이거는 항산화 작용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4단계를 막아주는 그 미백 기능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제품이 이렇게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가 어떻게 타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실 건데 1단계는 이제 자외선 저희가 이제 자외선이 피부에 왔을 때 피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로 빨리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멜라닌 색소가 짠 하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바로 검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 부위가 보이시죠? 이제 멜라닌 생산해주는 공장에다가 신호를 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멜라닌 색소 좀 만들어야 해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주문을 받았죠. 그러면 공장에서는 가동을 해야겠죠. 이제부터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3단계 옆에 보시면 티로신산화라고 적혀 있어요. 즉 피부가 티로신산화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는 것이지 바로 햇빛을 받다고 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옆에 보면 종이 비행기 보이시죠? 이 종이 비행기는 말 그대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이 멜라닌 색소가 세포로 전달이 되는 순간 이 세포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얼굴 표면으로 가겠죠. 이제 여기까지 가면 사실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인 이렇게 매력적인 까만 피부를 갖게 되시는 거죠. 이 멜라닌 색소가 세포에 전달되면 이제 표피에 있는 각질층까지 올라가면서 피부가 검게 타면서 이제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다 이제 알게 되셨는데요. 아까 제가 2단계, 3단계, 4단계 막아주는 미백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환해지려면 아니면 하얘지려면 여기서 2단계 멈추고 3단계 멈추고 4단계 멈추고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저랑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외선 차단을 해줍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선크림으로 1차 방어를 하죠. 꼼꼼히 바르기도 하고 몇 시간에 한 번씩 덧대어 발라주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까맣게 되고 잡티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1단계가 뚫린 겁니다. 1단계가 뚫리고 나면 2단계 뭐였죠? 2단계는 멜라닌 세포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전달하고 전화를 해야 하는 순간인데, 제가 2단계를 차단시켜주는 미백 기능성 원료가 뭐 당나무 알부틴, 알파 비사볼, 그리고 감초 추출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멜라닌 색소는 조금 줄어들었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고 또 이걸 뚫고 다음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화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내야죠. 공장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려고 이제 막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에틸, 아스코빌 에텔, 이런 성분들은 아까 제가 산화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성분들은 비타민C와 비슷한 원료이기 때문에 산화된 걸 막아주거나 환원시켜줘서 공장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게 멈추고 억제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되게 주된 기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00통의 전화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안 됐어요. 그래서 20통 정도의 전화가 주문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20개의 주문을 온 거를 멜라닌 색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때요? 비타민C가 이제 안 돼, 안 돼. 가동하지 마. 라고 해서 말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몇 개는 또 뚫려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로 전달됩니다. 이 부분까지 간다는 건 이미 멜라닌 색소가 내 몸속에 있는 것이고, 멜라닌 색소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표면에 가야 할 일만 남아있는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그 성분이 안 돼. 더 이상 세포로 전달해주지 않겠다라면서 마지막 단계를 딱 끊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단계까지 갈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미백은 생각보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에 맞는 단계가 있고 그 성분이 또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나이아신 이 아마이드만 열심히 바르면 어차피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선크림도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도 뚫려 있어요. 그것도 뚫려 있고, 공장에 가서 이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멜라닌 색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바를 순 없잖아요.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 제품이 맞지 않을 땐 저는 멈춰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저 피부는 까맣게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 단계 단계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이 다 있는 경우에는 이 단계가 뚫리더라도 멜라닌 색소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4단계라고 뚫리지 않을까요? 4단계도 뚫립니다. 어느 정도 뚫려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5단계까지 해서 까만 피부가 되었을 때 정말 손쓸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멜라닌 색소가 맨 위에 있는 각질층하고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각질층에 달려 있죠. 각질층은 생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28일 턴오버 주기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8일 안에 이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멜라닌 색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를 했을 때 피부가 좀 환해지고 톤이 업된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각질 세포 안에 멜라닌 세포들이 아마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기 세포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각질층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재생이 잘 되고 각질 탈락이 잘 되는 피부들은
깨끗하고 맑은 아주 안색이 좋은 피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잡티라든지 기미, 미백은 솔직히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시술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단계별을 보게 되다 보니 아, 홈 에스테틱, 홈 케어, 데일리 케어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 피부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게 되겠어요? 제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게을리하지 않고 똑똑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미백 제품 아무거나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미백 성분 있으니까 미백 얼굴 하얘지겠네. 잡티 연해진다고 써 있으니까 잡티 연해지겠네. 이런 얘기는 이제 제 이 원리를 아마 이 제 원리를 다 듣고 나면 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저희 애터미에 있는 스노우 앱솔루트 라인이죠. 앱솔루트 스노우를 한번 정말 이렇게 단계별로 이 스노우 제품이 차단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장품 스노우는 다른 미백 제품하고 뭐가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저랑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앱솔루트 스노우에 들어있는 10가지 공통 액티브 성분입니다. 압도적이라고 적혀있죠? 앱솔루트답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0가지 성분 중에 앞에서 보셨던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표시해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자, 1단계는 자외선 차단제였고 2단계는 제가 감초랑 알파 비사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 자, 2단계 차단되었죠. 신호가 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3단계 산화가 되면서 공장이 가동되고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 비타민C 유도체인 여기 에틸 아스코필 에텔도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 생성된 멜라닌 세포가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정말 마지막 단계를 탁 끊어주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6개가 남았네요. 자, 6개를 하나씩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저희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장영실상을 수상했고 핵심 성분을 전달 기술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을 탔죠. 저희의 이런 성분들을 빠르게 찾아가 타겟팅하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 부분을 기미라든지 잡티, 멜라닌 색소가 있는 부분을 타겟팅하여서 계속 연하게 만들어주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환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옥시젠 스킨입니다. 이 옥시젠 스킨은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에 산소량을 많이 넣게 되면 전체적인 피부톤이 균일하게 맞춰지면서 밝은 안색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옆에 한련화 추출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토엔 피토플루엔은 국제적인 특허 성분인데 이거는 즉각적인 톤업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가 토너 크림을 발랐을 때 순간적으로 환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얼굴 본체가 환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루미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난 이미 벌써 생겨버렸어.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막 칙칙해요. 그런데 이 일루미시라는 성분이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그 연하게 이미 만들어진 것들의 잡티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면서 강체를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터 그린잎 추출물도 있는데
아, 여기 진짜 신기하게 천연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모공 케어하거나 각질을 제거해주죠. 왜냐하면 각질과 피지가 모공을 막아버리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각질을 녹여주면서 모공을 깨끗하게 케어해줍니다. 아까 각질이 탈락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색이 환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정제수를 쓰지 않았어요. 보면 자약꽃의 꽃하고 뿌리에 미백 기능과 항산화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수만으로도 미백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성분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피부는 사실 미백 하나에만 집중할 수가 없죠. 모공 케어도 되고 각질도 되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안정화되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제품들이 다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그 10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10가지 제품들이 사실 전체 라인에 한두 가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애터미의 기술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화장품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분이 섞였을 때그 제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섞임과 동시에 안전하게 피부까지 전달하는 거는 아무 화장품 회사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럴 향까지. 아마 에스테틱이나 피부 관리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 정말 이 꽃향이 정말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스노우 제품을 쓰시면서 아, 내가 지금 피부 관리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 우아한 느낌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노우 제품을 하나씩 만나볼 건데요. 낮에는 자외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손실되고, 이제 밤에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과 밤의 관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노우 제품은 낮과 밤을 나눠 놨습니다. 자, 낮에는 먼저 토너 사용하시고, 세럼, 그 다음에 데이크림. 데이크림 안에 이렇게 해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에는 자외선이 있으니까 꼭 톤업 에센스 선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꼭이 에센스 선이 아니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실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토너, 다크스팟, 코렉터, 그 다음에 세럼,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페이셜 마스크를 해주고 마지막에 나이트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이트 크림도 똑같이 저렇게 달 모양의 그림이 화장품 용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서 피부가 좀 건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데이크림 바르시고 나이트 크림까지 바르셔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뭐 수분크림이나 가벼운 제형의 로션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토너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기 스노우 토너는 샤프란이 들어있어요. 샤프란은 톤업을 해주고 피부결도 케어를 해주는데, 이 토너 제품이 즉각적인 각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94% 정도가 감소되었대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토너만 발랐을 뿐인데 각질이 94% 정도가 탈락이 되어 있어서 피부 안색이 많이 밝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토너는 필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 화장솜으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피부가 좀 얇으시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이 토너를 계속 썼는데 좀 따갑거나 너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오거나 피부 반응이 있으실 때에는 아침 저녁 한번 횟수를 좀 줄여주시거나 또는 다른 스킨으로 대체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있는 토너를 사용했었고 약간 붉은 홍조가 올라왔을 때는 더마시카 라인의
토너를 했었고, 약간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하고 싶을 때는 더페임에 있는 스킨을 썼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너 다크 스팟 코렉터인데요. 이 제품은 스위스에 있는 청정 지역에 허브 7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 뚜껑을 열면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안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화장품이 오염될 필요도 없고 손을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하게 사용하시고, 이 부분을 여기 입을 살짝 누르면 화장품 제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손으로 손등에다가 제가 한번 롤온을 해볼게요. 롤온 해서 바르시면, 근데 이제 손등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 고민 부위에다 바르시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신기하게도 여기 동그란 거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얘가 피부 깊숙이 넣어주고 피부 장벽이라든지 이런 피부 구조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크 스팟은 저녁에 사용하실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럼인데요. 이 세럼은 미백, 홍조, 그리고 톤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럼을 한번 착 바르시면 피부에 착 감기면서 은은한 광채가 올라와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썼을 때 세럼 하나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한번 나갔었는데 어디 가서 관리 받고 왔냐고 얼굴 엄청 반짝거린다고 그 얘기를 한 다섯 명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분을 보게 되면 한 번만 발라도 입체감 개선 효과가 있어요. 한 번만 발라도 2.4%가 증가하여서 아마 은은한, 되게 번들번들 거리는 거 말고 은은한 강이 올라왔을 때 사람 되게 붙이나 보이시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되게 피부가 더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데이크림. 데이크림은 보습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생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제형은 워터드롭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발라보시면 물방울이 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감도 되게 많고 또 하나는 쿨링감이 있습니다. 막 엄청 시원한 이런 느낌은 아니고 피부가 좀 차분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자외선으로 인해서 사실 낮에는 정말 수분 손실이 많거든요. 데이크림을 썼을 경우에 저희 수분 손실이 22.31%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데이크림이 있으면 나이트크림도 있겠죠. 자, 나이트크림은 피부 재생, 탄력에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닝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진짜 말할 것도 없는 게 이 안에 콜라겐이어라고 콜라겐을 부스팅해주는 효과 성분이 들어있어서 낮 동안 손상된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상실험 결과를 보시면 160%가 개선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피부 탄력 부분이. 전 이 말 듣고 당장 바르고 싶더라고요. 160%면 원래 내 피부가 100이었으면 거기에 반 이상 60%가 더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었는데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5종 세트와 톤업 에센스선과 이제 페이셜 마스크를 볼 건데요. 자, 톤업 에센스선. 자, 혹시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아마 요즘에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유럽 쪽에 있는 피부 학회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여기 40년 동안 얼굴에만 선크림을 바르신 할머니, 90대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아마 얼굴과 목 부분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게 되실 거예요. 선크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톤업 에센스 선은 한번 발라보시면 발림성이 정말 부드럽게 잘 발리고 그 하얗게 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톤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발림성이 좋고 또 하나는 미백 기능성도 있고 당연히 자외선 차단도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일 많이 요즘 노출되고 있는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이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톤업 크림은 자연스럽게 환해지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거는 자, 페이셜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정말 직접 만져보고 한번 체험을 꼭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고 말캉말캉하기도 하고 엄청 부드러운 고급 탄성 시트를 사용했어요. 만약에 그날 해를 내가 너무 많이 노출돼서 좀 피부가 따갑고 뜨거운 열감이 있다 할 때는 집에 와서 이 시트 팩을 딱 얹혀 놓으시면 열감 손상률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이 안에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비타민C 유도체라든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미백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단계를 차단하고 저희의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까지 해서 전달 기술까지 완벽한 스노우 화이트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이 제품을 꼭 써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미백 제품을 조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화장품은 이게 들어있고 이 화장품에는 이게 들어있고 이 화장품에는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쓰면 완벽하게 차단이 될 거야. 그리고 추가로 이것까지 쓰면 더 좋을 거야 하면서 네 개의 제품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게 세트랑 되게 별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저처럼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형과 이 제형이 섞였을 때 화장품이 밀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흡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제형까지 다 따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는데 이 세트는 토너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저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형도 묽은 제형부터 되직함까지 순서대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트를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미백 제품을 꼭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이 라인이 나한테 딱 맞고 되게 안정적이라 뭔가 다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 미백 라인을 좀 추가해서 아니면 강화하고 싶은 분이라든지 그리고 스노우 라인을 쓰시면서 나는 조금 더 남들보다는 더 많은 개선 효과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저희는 시너지 앰플이 있는데 수분, 미백, 주름, 그리고 재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백인 비타 루미너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색깔이 노란색이죠. 딱 봐도 비타민C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 정말 앰플인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이트닝 코드도 들어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들어있고 판테놀이라고 이것도 비타민이긴 한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스노우와 뭐가 조금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저희 피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자외선은 튕겨주죠. 그렇지만 안에 땀과 피지, 화장품 이런 것들, 노폐물이 섞였을 때 피부 안쪽은 산화가 일어납니다. 즉 노화가 시작되죠.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에 보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비타민이 있고 순수 비타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12종의 이 멀티비타민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사실 매일 좋지는 않잖아요. 뭐 홍조가 올라오는 날도 있고 트러블이 조금 올라오는 날도 있고 막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안정적인 비타민C를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순수 비타민은 사실 정말 효과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런데 보관할 때 산화가 되기도 좀 쉽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 자극이 강합니다. 그러면 약간 민감성이라든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바르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좀 따가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합쳐놨을 때 안정적으로 바르실 수가 있고, 비타민C는 아까 제가 멜라닌 색소 만들지 못하는 단계만 차단해주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짐과 동시에 여러 단계의 케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케어, 홈케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금 아마 조금 이렇게 의지가 생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건데 제가 한 명의 파트너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제품이 아니고 바로 홈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EP 부스터는 손가락 모양을 본따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극,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은 부분을 표면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굴곡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 모드가 다 되어 있고, 이 것들이 제가 이제 손으로 발랐을 때는 피부 좀 깊숙이 들어가기를 더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시죠? 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EP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셨을 때는 얘가 전동 자극을 주면서 세포들을 막 혼란스럽게 해요. 원래는 이 세포 사이사이 조심스럽게 들어가던 성분들이 그냥 세포가 혼란한 틈을 타서 그냥 성분들이 쭉쭉쭉쭉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포 사이사이에 유효 성분들을 머금게 되면서 저희 브라이트닝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더 잘해줄 수 있겠죠. 자, 저는 잠시만요. 네. 자, 저희 앱솔루트 스노우 세트에 보면 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8단계에 거친 메커니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노우 세트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차별화된 점도 있고 단계단계 기본을 맞춰서 가는 거죠. 저는 애터미가 진짜 화장품 과학이라고 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200% 진심을 다해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번 나중에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 뒤에 성분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정말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넣어놨지? 사실 저 한 30분도 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좋은 점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험하시기를 추천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밝은 피부, 빛나는 피부를 기대하며 오늘 제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